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은 4주 시간입니다. 자, 오늘 4주 시간 제목은 피겨 요정 소년제 출산하면 재물뽕 터진다라는 제목입니다. 자, 피겨 요정이죠. 소년제 씨가 뭐 임신을 했다라는 그런 그 보도가 저기 인터넷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이 소년제 씨가 어떻게 우리나라 피겨 여왕인가 뭐 그 있고 피겨 요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피겨 요정으로 소년제 씨를 알고 있는데, 소년제 씨가 너무 귀엽잖아. 야, 세상에 참 어떤 저 천사 같아, 내가 볼 때는. 너무 이뻐요. 그 조금 김연아, 뭐 피겨 여왕 김연아 같으면 좀 어떤 좀 강한 면이 있고 좀 어떤 남성적인 기질이 좀 보이잖아, 김연아 씨한테는. 뭐 여성이지만 좀 강함이 보이고 남성적인 그런 양의 기질이 있어요. 양, 음과 양이 있으면 양의 남자 같고 강한 기질이 김연아한테 보이면, 소년제는 여성스럽고 예쁘고 귀엽고 밤, 음의 기질이 저기 소년제 씨한테는 있다고. 그래서 이 남성은 남성다워야지 되고, 남성이 여성스러우면 안 되고, 또 여성은 여성다워야지 여성이 남성스러우면 안 돼요. 그래서 관상이라는 것은 남자가 남자처럼 보여야 되고 여자는 여자처럼 봐야 되고, 나이가 많이 보였는데 어려 보이면 그것도 안 되고,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이 보이는 것도 그것도 나쁜 관상이고. 네. 그러니까 아줌마처럼 보이고 아가씨가 아줌마처럼 보인다, 잘못된 관상이야. 근데 아줌마가 아가씨처럼 보인다, 그것도 잘못된 관상이야. 그러니까 사는 사람 물은 무리로다. 제대로 정확하게 그 맞게 된 상이 최고로 돼 좋은 상입니다. 근데 이제 소년제 씨는 아주 여성스러운 그런 귀여움에다 여성스러운 상이 있죠. 그래서 그 김연아 씨하고는 뭐 차이가 한 아주 많이 차이가 나는데, 자, 이 소년제 씨가 어떻게면 지금 이제 임신을 했다고 하니까,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하게 되면 재물복이 터지는 사주라고. 애가 있으면,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엄청나게 돈이 막 들어와. 하다못해 그냥 복권도 맞을 수가 있어. 두 애가 많이 생기면 우리나라 로또 복권이나 슈퍼볼 같은 거 막 몇백억짜리 막 천억짜리 이런 것도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집이 점점 부자돼서 돈에 챙겨 죽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소년제 씨의 사주입니다. 자, 그 소년제 씨가 이 지금 우리가 이 보면 갑술년 기사월 갑인일 무진시예요. 예, 내가 갑목일주에 여기 토가 있고 목이 있고, 토가 있고 화목토토 자, 이 사주가 맞다면, 시간이 또 무진시가 맞다면, 근데 난 사실 무진시는 조금 안 좋아요. 돈은 있지만 자식운이 안 좋아, 나중에. 자식이 많지만 자식한테 문제가 생기고, 자식으로 인한 근심 걱정을 또 해야 되는 거고, 자식 때문에 속 썩어야 될 또 그게 된단 말이에요. 무진시가 되면. 무진시가 아니고 차라리 기사시가 됐다면 차라리 좋은데, 무진시야. 근데 이 시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뭐냐면 이 시, 이거 사주를 소년제 씨한테 받은 사주가 아니라 인터넷과 유튜브 상에 다니고 있는 사주인데, 이렇게 무진시라고 나왔으니까 무진시를 내가 갖다가 그대로 보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무진 씨는 돈은 있어도 자식 때문에 속 썩고, 자식 때문에 슬퍼해야 되고, 슬픈 일도 있고 뭐 고통받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자식 때문에 울 가슴에다가 내가 자식으로 인해서 울 가슴에 묻어야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질 수가 있고, 그래야 되니까 무진 씨보다 나는 기사시면은 돈 뽁 터지고 아주 좋죠. 아주 좋아. 그리고 남편 뽁도 좋잖아. 이거 금이 없잖아. 이 금이 없으니까 남편 복도 아주 좋잖아. 왜 남편의 이게 걸록을 깔고 앉아갖고 얼마나 좋아요. 자, 지금 그래서 무진시로 보고 가더라도 이 얼마나 좋냐 하면, 내가 4월 달에, 4월이야. 네, 음력 4월이면, 야, 목이 최고로 힘을 받을 때예요. 그러면, 네, 여기 그 록지를 깔고 앉아가지고,
이 4월에 이 목이 힘이, 여기도 갑목이 또 있죠. 비견이요. 갑목이 있죠. 여기 목이 있지. 목이 해서 임묘진.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려면 신, 왕, 제왕이야. 신왕, 제왕. 내가 일단 신왕해야 돼. 내가 신왕이 되면 내가 힘이 세야 된단 말이야. 힘이 세야 돼. 근데 지금 이 힘이 4월에 갑목이 힘이 얼마나 좋아? 예, 4월 달에 갑목이. 요 갑목이 갑목에 인목에 이게 인묘진 이렇게 해서 인묘진 동방목이 돼서 동방 방이목 방이합이 됐어. 방목이 동방목. 야, 동방목이 됐으니까 이것도 삼합의 기운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 목의 기운을 갖고 있는 거야. 목의 기운을. 목의 기운을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신왕 했잖아. 신왕. 자, 신왕 했는데 제왕이야. 야, 여기 제봐. 이것도 재요. 여기도 재요. 여기도 재요. 여기도 재요. 재물이 이렇게 많은 거야. 이런 사주는 나중에 그 어떤 그룹의 큰 기업가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이러는 사주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소년자씨가 무슨 일을 하든 하다못해 내가 아무 일을 안 하더라도 복권이라도 당첨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자식이 많을수록. 왜? 이 자식이 뭐야? 우리 자식이잖아. 이게 식신이 자식이야. 식신이 자식인데 이 식신이 화생토 화생토 진사 목대고 화생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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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죄의 기운을 계속 기운을 생해주는 거야. 재물의 기운을. 재물의 기운을 생해주니까 어때요? 여기 다행히 금이 없잖아. 금이 없으니 얼마나 좋아요. 네. 그리고 수 필요 없다고 물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이 토가 아주 왕해지고 생을 받으니까 엄청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점점 쌓이는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소년자식 같으면 자식을 많이 낳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이 많이 낳는데 무진씨가 아니면 기사심은 아주 좋던데 무진씨는 이게 좀 안 좋아요. 무진씨는 왜 안 좋냐면 돈은 많이 벌어도 자식 때문에 말 못할 속 썩고 살고 자식 때문에 걱정을 해야 되고 잘못하면 자식 때문에 큰 슬픔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그거기 때문에 진씨가 아니길 바래. 진씨가 아니고 기사식 어떻으면 그냥 재물이 이 정도 재물만 해도 돼. 근데 진식 어떻으면 돈은 뭐 엄청나게 많다. 이 무진식 어떻으면 나중에 김연아 씨가 돈 갖다 대지도 못하죠. 여기 손현재 씨한테. 손현재 씨가 돈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이 스포츠인으로, 체육인으로. 체육인이라고 봐야죠. 네. 체육인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돈 많은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체육인으로 최고 돈 많은 사람이 될 것이니까 이 소년재 씨는 나중에 진짜 화이팅입니다.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이 점점 생기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시간. 자, 피겨 요정 소년재 출산하면 아이 나면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물복 터진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잘들 이해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